저 오늘 질문이 많죠? 예, 손님을 모셔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자주 오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요? 너무 압박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막 웃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이 주식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앞서 명상회고 보니까 또 실적 좋은 종목 나름대로 잘 움직였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늘 시젠 21% 급등이에요. 네. 시젠에 대한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요. 실적 좋은 종목들이 주가도 오르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거 저희들보다는 이분이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맨날 시황에서 보시는 분.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누굴까?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처음이시죠, 연구원님? 네, 처음입니다. 예, 자주 오세요. 하셨나요? 아니, 그런 간단하게 거 먹고 물어보지 마. 못 금방 드셨을 것 왔습니다. 같아. 근데 좀이 시간에 원래 방송한다는 게 일한다는 게 되게 예, 직장인들에게 우울해요. 안타까운 재삐치네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맨날 일하니까 아, 그렇게 네. 이해해 주세요. 예. 우리도 하는데 뭐. 뭐 어때요? 네. 먹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실적 프리뷰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연구원님 기운 좀 내라고. 그러고 비안 오죠? 비틀코 오신 거 부슬비가 싶어서. 잠깐 어, 내리는데 그래요. 많이 그래서 느껴요. 머리가 부슬부슬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얘기 안 하고 바로 실적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연구원님. 네. 근데 보면은 실적 그 날이 단기 고점인가 봐. 그러고 나서 쭉 빠지고 삼성전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부진하고 LG전자는 그나마 나아요. 그때 좀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흐름 보고 조금 2분기 실적 흐름 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흐름은 안 좋아요. 이게 뭐 먼저 차익 매물이 나온 건지 3분기 우려가 있는 건지 일단 전체적으로 2분기 전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얘기를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오는 이제 2분기 그리고 계속 이제 나올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7월 7일에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이제 시장에서 조사했던 이제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모두 잘 나온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날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 숫자 자체는 높게 나왔지만 그 안에 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일회성 이제 네네 그 거의 수익성이 일등 많이 아까인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이게 좀 지속성이 좀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에 관해서 좀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과 기업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하반기에도 좀 하향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건 좀 차근차근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고 네. 자, 그다음은 제가 바톤을 넘길게요. 네, 그럼 그 네. 2분기 솔직히 실적이 2분기까지는 좀안 좋을 거다라는 건뭐 많이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좀 좋아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2분기까지는 그래도 언택트 같은 종목들로 이렇게 좀 피해 있다가 이제는 좀 컨택트로도 사람들이 좀 수급이 옮겨가 줘야 이제 증시가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3분기까지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앞서서 이것부터 물어봐야지. 지금 LG전자하고 지금 네.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2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 앞에 살펴보자고요. 3분기 가기 전에. 네네, 그럼 주신 질문의 그 역순으로 제가 네. 일단 답변을 드리면, 네네, 일단 그 매출액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업종을 빼고 봤을 때 2분기 매출액이 현재 374조 원 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11.6% 하락한 수치이고 전분기에 비해서 약 이제 7.3% 떨어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표로 좀 보시면 여기 1분기가 417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그 이후로 살짝 빠졌다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뭐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2분기에 가장 좀 실적이 저점을 형성한 후에 그 이후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일반적인 예측이 있었죠. 추측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네. 좀더 이제 그 아랫단에 이제 영업이익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네. 오, 이건 또 괜찮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2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숫자를 포함했을 때 현재 오늘 2분기가 이제 27조 원 수준으로 코스피 200의
2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크게 낮은 수치로 이제 16%가량 하락한 수치지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약 17.5% 더 나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제 2분기가 실적 저점일 것이고 그 이후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예상과 조금 이제 그 결을 좀 달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걸 이제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 이제 지난 1분기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 그리고 정제 마진이 크게 떨어지면서 관련한 그와 관련한 적자 폭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4월 이후로 국제 유가가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손실 폭이 좀 줄어든 것이 좀 큰 영향이었습니다. 이 아래 좀 표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2분기 2020년 2분기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여기 막대표로 나타냈는데요. 예, 네. 그 아래 이 막대를 보시면 여기 그 파란색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플러스의 요인을 준 업종들이고 네. 우측에 이제 붉은색이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뭐 마이너스의 영향을 끼친 이제 업종들의 기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보면 여기 에너지 업종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가장 큰 폭에 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에 비해서 여전히 역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점들이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이제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분기 대비로 지금 본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분기 대비 아닌가요? 아, 네네, 네, 분기 대비입니다. 분기 예, 대비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예. 전분기와 비교해서 이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이제 약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제외하면 이제 25.4조 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이 되면서 전분기에 비해서 약 이제 마이너스 3% 전환 수준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 조금씩 개선이 되는 흐름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지배적인 이제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출의 기여도, 영업이익 기여도는 실적의 기여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거기가 얼마나 많이 더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망치가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뭐 바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하반기가 어떻다는 건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맨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전망치 하향이라고, 그러니까 전망치 자체는 또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아, 네. 예,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 1분기 그리고 2분기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네. 3분기, 4분기에 이제 앞선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될 흐름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그 제가 쓴 자료 이제 첫 페이지에 여기 연초 이후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이제 연초 이후로 좀 수치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회색 1분기, 여기 진한 빨간색이 이제 2분기인데요. 여기 이제 연초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크게 이루어지는 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네. 좀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안 나올 거야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연초에 이제 처음에 추정을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 크게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코로나 관련 이슈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좀 상승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 좀 이제 낮아지는 조정이 있었는데 이 폭이 앞선 이제 2분기에 비해서 그 하향 조정된 그 폭이 크지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요 연도별 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코스피 200의 분기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컨센서스가 유지가 된다면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약 이제 19% 증가하고 4분기에는 약 52%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수치인데요. 네. 이 부분들이 약간 이번 2분기 실적
이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왜요? 이제 한번 왜요? 착안해 보셔야 될 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대로 건데요. 이대로 가면 그냥 좋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러죠? 네. 좋은데요. 네. 보통 이제 보통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길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 자체가 좀 낙관 편향을 띄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연초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네. 이외의 것들을 좀 제외하고 좀 이제 거시지표에서도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저희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한국 수출 증가율 그리고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의 그 추이를 함께 나타나는 차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집약적인 경제 구조다 보니까 뭐 한국의 수출이 잘 나오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 역시 잘 나온다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뭐 약 19% 그리고 5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수출 전망치를 보면 뭐 계속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내외적으로 뭐 미중 갈등 역시 수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는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감소폭을 상반기보다는 좀 줄이겠지만 그 연내에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2분기 지나면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들 거니까 거기다 경제 재개도 되니까 확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V자 반등 할 수도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딱 하고 이제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막 미국에서 확진자 막 늘어나, 중국에서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키움증권 리서치에서는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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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예, 예. 좀 먼저 네. 질문 주세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그 안에서 실적을 좀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언택트라든가 이쪽에 계속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들 종목만 나오거든요. 예. 그 실적도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국면 이후에 시장을 주도해온 이제 테마들은 뭐 크게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관련한 그런 테마에 적합 해서인지 아니면 실적으로도 그런 네, 모습들이 그렇죠. 잘 드러나고 그게, 있는지가 그게 한번 이제 같이 그 괴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오는 이제 2분기 2020년 2분기에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을 나타낸 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그 제일 그 증가율이 높은 거는 이제 운송 업종이지만 그 다음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게 이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업종이 독보적으로 증가율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림은 이제 현재에 추정되고 있는 수치와 이것의 이제 전년 동기,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회색 부분은 이제 3월 말에 추정했던 수치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시면 뭐 대다수 업종들이 뭐 3월에는 코로나발 이슈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기 때문에 좀 더 현재 추정치보다 높은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현재 추정치가 더 떨어지면서 그게 더 하락률이 크거나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거 바와 같이 이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좀 특징적인 업종들로는 뭐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그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코로나에 대한 물리적인 충격이 좀 없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은 이제 2020년 연간 추정치로 봤을 때도 뭐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도 좀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그러면 그 언택트 관련주를 이른바 실적 성장주로 부르거든요. 네. 이해하세요? 근데 뭐 지금까지 시장에 전망하고 있는 바로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저희 뭐 소위 뭐 빅 예, 빅이라고 네. 읽혔잖아요. 명소앵커가 미는 빅. 아, 네네. 네. 제가 미는 건 아닌데 자꾸 해. 전 민다고 봐요. 아, 네. 네. 그런 이제 소위 뭐 4차 산업에 가까운 그런 신업종들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격이 좀 덜했을 뿐더러 이제 그 외에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들은 코로나 충격이
좀 이제 완화되지 않는 이상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뭐 올해까지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우리 키움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종목의 흐름만은 지금 시장의 종목의 흐름과 같이 맥락 같이 하면서 보시네요. 예, 실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답이더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그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 추정치 자체가 조금 이제 낮아지는 흐름은 이번 2분기를 통해서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판단이지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 소위 빅이라고 불리는 업종들의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고 실적만 좀 양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제 실적 전망이 크게 하향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성장성을 보여고 있는 소수의 뭐 업종 또는 기업들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명소연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줬네. 그러면서 예, 예. 우리 연구원님이 또 말씀을 또 그러니까 연초에는 3, 4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게 안 되니까 호전의 속도가 좀 둔화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3, 4분기에 좋아질 걸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충격을 덜 받고 있는 섹터 쪽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오늘 최재현 연구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 리포트를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만 주신 거 아니죠? 네, 네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실히 실적으로도 가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주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부담 막 드려야지. 왜 말 안 해요? 왜? 아유, 식사를 대충 하고 오셨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예. 그래요? 예. 오늘 그래서요 실적 따라 주가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